이럴 때 대식가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, 그죠? 다 먹어볼 건데 벌써 배 꽉 차가지고. 자, 오늘은 여기 시흥에 있는 산미시장 여기 모이시잖아요. 시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요. 근데 생각보다 좀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여기 신천역 5번 출구에서 한 2분 거리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옆에 공영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주차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이 굉장히 좋다. 그렇다 보니까 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. 동네 사람들 굉장히 많고 장 보러 오신 분들도 많고, 가면서 먹거리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에 보니까 뭐 유명한 게 뭐 닭강정 같은 거 하고 어묵 토스트가 뭐 있더라. 뭐 버거 같은 것도 있었고, 분식집은 거의 뭐 다 들리는 약간 필수 코스 느낌으로들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, 일단은 오늘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닭꼬치 한 개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한 입 먹고 스타트할게요. 그거 뭐 이렇게 생닭 자체도 직접 손질하시고 판매하시고 하는 데라가지고 튀겨가지고 딱 먹기 전에, 나가기 전에 양념 딱 발라가지고 바삭하게 겉바속촉 느낌으로 해갖고 보면 튀김옷만 많은 게 아니고 살도 실해가지고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다음 딱 보이는 게 바로 분식집.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데, 핫한데, 산미시장에 오면은 다들 들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떡볶이 1인분에 뭐 튀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던데, 김말이 맛있겠다, 김말이. 그러면 튀김 저 싹 한 종류씩 다 하면 얼마예요? 한 종류 다 하면 4,000원. 그러면 그 떡볶이하고 5,000원 맞춰주시겠어요? 이게 바로 시장의 정화이겠습니까?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5,000원 맞춰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. 1,000원치인데도 튀김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네요. 아따, 많네요. 많아. 보면 떡볶이의 윤기가, 그리고 지금도 방금 막 튀가 주셔가지고 고구마하고 야채하고 만두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. 바로 먹어볼게요. 일단 떡볶이 맛집이라고 하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 떡볶이 같은 옛날 그런 떡볶이 느낌이라고 하던데, 많이 막 맵지도 않고 밀떡이라가지고 아까 큼직한 김말이. 뜨끈뜨끈하게 바삭바삭하게 맛있네요. 약간 저녁에 한잔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약간 전통주 뭐 막걸리 이런 것도 팔 것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. 지금은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, 처음에 여기 야채 가게 초입에 있고 공용 화장실도 이쪽에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, 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거 블로그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. 뭔가 이것저것 사가지고 여기서 먹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. 그런 식으로 뭐 회도 떠주고 하나 봐요. 시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. 뭐 저녁에 이런 데서 감성 있게 한 잔씩 딱 해서 조명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, 가격들도 저렴하기도 하고 굉장히 푸짐하게 잘 나올 것 같더라. 블로그에 칭찬이 일색이더라. 또 맛있는 거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토스트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토스트 한 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토스트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채널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? 쑥스러워가지고. 토스트 이렇게 좀 옛날 스타일 느낌으로다가 2,000원, 굉장히 저렴하죠. 거기다 아메리카노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, 간식으로도 시장에 놀러 오시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디 검색하러 들어가요? 차차차 세 번 치고 윤석이요. 제 이름이 차윤석. 차차차 윤석. 아, 지방에서 오셨어요? 유튜브 찍어요. 여기까지 올라오셨나 하고. 이거 먹으려고 올라왔죠. 이래 맛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올라왔죠. 어떤 분이 전주에서 일부러 올라왔다고 저한테. 특색 있는 메뉴 있는 데는 지방에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시장에. 아. 커피도 뭐 신청소 굉장히 자주 하시나 보네. 깔끔하게 잘 나오네. 제 커피를 또 좋아합니다. 잘 먹습니다, 사장님. 네. 핫바이 준비하고 있네. 이것도 꽤 유명하더라고요.
아빠. 원래 시장 오면 칼국수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칼국수 딱 먹어 시키면은 기가 막히는데 내가 트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이따가 저기 뭐 살 것 좀 사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마무리로 직접 저렇게 생닭집에서 하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. 근데 굉장히 맛있었고 분식집도 달달하게 옛날 추억나는 느낌 정도, 엄청 막 기깔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도 추억추억한 느낌으로 먹기 좋은 것 같고, 한미시장 끝쪽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먹거리나 볼거리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서 이것저것 구경해보시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, 만원 조금 더 나왔나? 오늘 굉장히 가성비 좋게 데이트 하루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코스인 것 같으니까 여기 시흥 신천역 5번 출구 2번 거리에 있는 삼미시장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두부랑 무기랑이나 좀 사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왜 이렇게 밝게 나오냐?